이번에는 2021년 원숭이띠 분들 나이 운세를 나이대별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이제 여쭤보기 앞서서 좀 원숭이띠 분들은 좀 성향 자체가 좀 어떤 성향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머리는 엄청 좋고 끈기는 많지는 않지만 예능 쪽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주들. 그림이라든가 뭐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예체능 쪽으로는 굉장히 이 사주들이 좋아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원숭이띠 일단 30세 되신 원숭이띠부터 운세가 좀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2021년도 잔나비띠 운 들어왔죠. 좋죠. 직장의 운도, 자리의 운도, 시험의 운도, 결혼의 운도, 애인을 만나는 사주들이 엄청 좋습니다. 42세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은 또 운세가? 보편적으로 올해 2021년도는 그 원숭이띠들이 다 좋습니다. 모처럼 좋습니다. 약간 그 우울증들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작은 것에 굉장히 애착, 집착, 상처를 많이 받는 성격들. 근데 올해 2021년도는 이 원숭이띠들 진짜 좋아요. 보편적으로. 선생님, 원숭이띠 이번에 좀 애인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혼을 했음에도 좀 애인이 생기는 경우도 많겠네요. 요즘들은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보편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42세 되시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가도 이미 솔로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좀 좋은 짝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솔로라기 해도 솔로가 없어요. 있는 사주들이야. 근데 끝까지 못 가. 지금 현재 42살, 3살에 혼자 돼서 솔로라면은 47살이 돼야 내 짝이 정리가 되는 사주들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54세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 운세가 어떤지 여쭤볼게요. 올해 첫째는 문서 이동이 많은 사주들. 이사수가 많고 2021년도 문서를 사고 팔고 문서에 이변이 많은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가지고 있던 문서가 있다면 그게 좀 좋게 좀 오르거나 그런 게 좋죠. 오히려 문서로는 아주 꽃을 피우는 사주들. 좋아요. 그러면 문서가 없던 분들은 54세 원숭이띠 분들 같으면 문서를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66세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 운세가 어떤지. 인간의 이별이 많습니다. 운은 좋은데. 운은 좋은데 이별이 있다. 그리고 자손들로 인해서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좀 주로 어떤 문제로 속상한 일이? 자손의 이별수들이 좀 올해 2021년도는 좀 속출하는 사주들이죠. 자손으로 나로 인해서보다는 자손으로 인해서 가슴이 쓰린 일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다음 이제 78세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은 또 인생 없지. 원래 이 잔나비띠들이 이렇게 명부가 길지 않습니다. 이 사주들이 이분들이 80이 넘으면 92세예요. 근데 80고비가 제일 몸으로 많이 치는 사주들이라는 거. 운기로는 나쁘지 않으나 내 몸은 치고 나가는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병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78, 79, 78, 79가 고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8순의 상을 받으면 90이 넘는 사주고 그 상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명이 단명수라서가 아니라 수명부가 자기가 한계가 있는 사주들. 그래서 80의 이분들이 잔나비띠의 사주를 보면은 80이 최고의 나이. 여기서 넘어서면은 90대라는 거. 제가 원숭이띠 선생님 좋은 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원숭이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들이 너무 사람들은 착하고 외골 쓰고 가식은 없는데 대범성이 없고 남한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분들은 조금 사람하고 관계성에서 좀 더 유하게, 좀 더 다가가는 사주들. 좀 외로운 사주들이 많아요.